그것도 좀 배웠으면 예예예. 아, 심시티도 배우고 싶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저그를 상대로 하면 무조건 너 핫템을 써야 된다. 핫템을 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핫템을 쓰고 스톰을 하려다 보면 처음 가는 거. 나 뭐 질문이 많은 건 좋아요. 응. 왜냐면 질문이 많아야지 또 내가 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여가지고. 네네. 아까 오면서도 슬쩍 봤거든요. 네. 좀 말씀드릴 게 많다. 방 한 판이지만. 네네. 제가 뭐 스타지만. 예예. 어떻게 하면 결혼을 저렇게. 아! 아니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제가 뭐 어쨌든 결혼은 선배니까. 네. 예, 예, 예. 그 나봉님이랑 우리.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형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예. 팬? 팬이셨죠. 팬인데 이제 팬을 어떤 분들이 지금 10년 기다려서 15분 모텔은 뭔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딱 처음 만났을 때가 이렇게 와이프가 24살 아 좋다. 네, 제가 이제 29살 네. 이제 딱 이제 겨울에 이제 바닷가에서 만났거든요. 네. 바닷가 앞에 있는 맥도날드 일부러? 아예 그렇죠. 예. 저녁 9시에 네, 그때 딱 만났는데 아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쵸? 걔가 그때 명절이어가지고 네. 그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술집들 뭐 횟집들 전부 그냥 풀이야 그냥 아 꽉꽉 찼구나. 꽉 차있어. 응. 그래가지고 아 만나가지고 15분 동안 이제 그 이제 정찰을 했는데 없는 거죠. 없어 없어. 네, 빈집이 없는 거죠. 빈집이 없어. 네. 따뜻한 데서. 자, 저희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흑운장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스타 하면 흑운장이고 흑운장 하면 스타고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항상 스타 강의를 봤었는데 어떤 분인지 자 흑운장 이성은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글씨체가 조금 저분은 누구시죠? 예, 저 사람은 2009년 정도에 흑운장 하고 2010년? 덕구 얘기가 왜 올라와요 네. 형님들? 제가 덕구랑 약간 라이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덕구님도 예. 이제 강덕구 제가 자, 덕군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강덕구님도 이제 저한테 한번 배우셨었는데 아, 예. 이제 그때 제가 좀 이제 약간 열을 냈어요. 아 진짜요? 예, 조금 열을 내가지고 그때 약간은 뭐 분위기가 곱창도 나긴 했었는데 디스코드로? 예예예 예, 예. 아, 우리 형님 살살 좀 자 그리고 흑은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레머니죠. 그 세레머니를 준비했다가 예. 그 이겨야지 하는 게 세레머니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런 날도 있죠. 져서 못한 세레머니 많아요. 예를 들면 아 근데 못한 세레머니는요 네. 키패널 때 다음 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은장님이 되게 애교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 되게 상남자이실 것 같은데 예예. 형수님한테만 보여주는 좀 애교가 따로 있나요? 애교는 근데 저 와이프도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팠거든요. 예. 나봉이라는 채널. 아 팠는데 나봉이라는 채널. 거기서는 저의 그 민낯을 다 볼 수 있어요. 갔다 왔었죠. 우리 애기 간식. 우리 애기 뭐 누구 강아지? 고운데랑 사왔어. 어 까가지고 갖다 줄로. 야 초딩 재밌냐? 애기네요. 그러지 마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풍부와 더불어 스타팔에서 인정받는 노안으로서 민찬기나 김윤환보다 고작 한 살이 맞습니다. 거의 동갑내기죠. 민찬기, 김윤환. 대표 별명의 흑은장은 선수 시절 팬이 준 김밥을 보고 김밥 식기 전에 이기고 돌아오겠다. 팬이 김밥을 줬는데 네네. 이거 김밥 식기 전에 내가 이기고 오겠다라고 실제로. 근데 그때 때마침 이겼어요 경기를. 어허. 경기 이기고 딱 이제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님한테 뭐 오늘 뭐 하신 말씀 없으세요? 이래가지고 아 그때 혹시 뭐 오늘 팬님이 오셔가지고 김밥을 주셨는데 아.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기 그 식기 전에 이기고 돌아오겠다 맨 드립을 쳤다 이러니까 그날 기사 제목에 흑운장 이성은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아 그 기자님이 기자님이 아 흑은 있었으니까 네. 어차피 저는 까마니까 네, 이제 그냥 뭐 그때 김밥을 준 팬 지금도 혹시 유튜브 들어오고 지금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 저 리버 지켜. 자 리버 지켜 리버. 와 저 궁금한 게 예. 마인 터지면 우리 사람도 죽잖아요. 예. 저 리버 R 주변에 우리 애들 있으면 우리 애들도 죽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아 이건 진정성이군요. 예 진정성 있습니다. 예, 왔으니까 또 싸우고. 리버 살짝 뒤로 빼주고. 예. 우와! 아 그렇지 네 마리 다섯 마리씩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잘 되는데요? 오, 테란도 됩니까? 아 저그 전환으로 해야 돼요. 아 이 리방 아 만들어서 하시죠 만들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근데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요?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종족 고르래 해서 골라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치시고 나가면 그거 그리고 예. 시청자들이 분명히 채팅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왜냐면 내일 나올 애들도 최군이 흑운장한테 리버를 배웠기 때문에 예. 알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알고 나올 수 있죠. 알지만 못 막는 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도 란란 씨면은 만약에 내일 하는 분들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란란이면 상위 티어 아닙니까? 상위죠. 남남 씨 예, 거의 여포잖아요. 예.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어떤 상상이요? 선봉 올킬. 누가 봐도 우리 팀 최약체인 제가 예, 예. 나갔는데 아 최군이 뭐 잘해봤자 1승 정도 됐는데 예, 예. 올킬. 그렇죠. 지금 눈빛 거의
전성기 시절 이재동이거든요 지금 눈빛. 하지 말고 보지 말고 맞으면 들어가. 입구를 막아야지. 왜 흑 선생님 입술 막을 시킨 거냐? 사 글자로 웃겨드립니다. 성공 올킬. 내가 이래서 아까 전에 질럿이 달리는 액션을 보여준 건 이건 내 잘못이야. 질럿이 나가다 전 돌아왔거든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나가던 그 장면을 내가 1초라도 보여줬던 내 잘못이야. 이건 스승이 잘못한 거야. 절 때리십시오. 절 때리세요 지금. 네. 정확하게는 질파 코질이에요. 질파 코질. 질럿 파일런 코어 질럿입니다. 질파 코질. 뭐라고요? 질파 코질. 질럿 파일런 코어 질럿. 그렇죠. 질파 코질. 리버는 가스 대출 받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사놓고 어디다 방디를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가스는 언제 올려야 돼?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예. 까질파코질로 합시다. 까질파코질. 이번 판에 만약에 까질파코질 못하잖아요. 예. 이거 그냥 뒤에다 넣을게요. 리버 공격 성큰. 리버 지켜. 리버 지켜. 리버 지켜. 리버 지켜. 리버 지켜. 드라군 가지마. 성큰 리버 공격. 성큰 리버 공격. 방금은 시킨 대로 하고 졌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방금은. 그러면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 원래 제가 람만이랑 원래 하던 대로 자연 프로도스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거기에 선생님이 예. 오 쿠니 씨 이거는 하세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거 알려준다? 어차피 의미 없거든요. 내일 대회니까 조금 더 내려가죠. 저희 눈높이 낮춰가지고 늑대 체리 개념 알려주고 뭐 무슨 뭐 심시티 알려주고 의미 없어 지금. 극찬 나왔어. 극찬. 와 극찬까지 나왔어.